대통령 관저에서 약한 150m 떨어진 곳에서 어제 2시부터 농성을 하고 계시는 우리 추신 백은정 대표님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추신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밤새 그냥 네? 아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유, 회사를 네. 긍정적으로 네. 이게 해야지.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거 할수 없죠. 그래서 아, 그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추신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이 물론 지금 현재 좋지는 않지만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함께 좀 해달라는 그런 동기부여 의무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에. 그, 조신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거기가 그 관저하고 한 150m 거리입니까? 모르겠어요. 뭐 보이지도 않고 네. 고가 있고 건물 때문에 저 뒤쪽에 네. 한남초등학교 앞에 김건희 그 사택이 있는데 저그 대통령 그 부부가 있는 곳이 그쪽에 있는데 네. 뭐 그런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뭐 보이면 어떻고 안 보이면 어떠냐. 네. 또 여기 와서 하는 거는 김건희가 여기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지 어느 곳에서 이걸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 이곳에 하는데 압박이 심해요. 어느 여기가 정도입니까? 정오 지역이라고 지금 밤에는 지피도 못 오게 하고 네. 어쩐저쩐 침낭도 뺏어가고 난로도 뺏어가고 발전기 안 된다 해서 네. 그냥 의자 하나 놓고 하는데 뭐 우리는 법대로 이번에 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김건희를 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하고 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여기 뭐 법법하면서 네. 이런 압박을 하는데 이게 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용산경찰서 가서 따져볼 문제고 네. 아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무슨 뭐 경찰들이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하듯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다 천막이라도 치고 난로 피고 있으면 좀 편히 할 텐데 네. 그럴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지표하는 게 날씨는 추워질 텐데 상당히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 내가 고생한 건 그렇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할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가 최소한 그 포토라인에 쓰고 네. 다들 이건 뇌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구속되는 날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뭐 회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한다 해서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뭐 어떤 진보 쪽 사람들도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진보 언론들도 지금 기사를 쓰지 않고 예. 오히려 어제 보니까 동아일보가 김건희를 귀양벌이라고 썼어요. 저 아쿠아리움스타로. 그래서 권익위가 바로 조사 들어가라고 주장한 게 어제 동아일보 칼럼에 나왔는데 진보 언론은 그런 그어 권익위 얘기나 네. 빨리 김건희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칼럼도 안 보이고 기사도 안 보입니다. 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소리 같은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못하는 듣보잡 언론이 이런 큰일을 해놓으니까 예. 기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기사를 안 쓰는 것 같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장인수 기자가 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정말 무시하던 사람이 뭘 큰일을 하면 그 일까지 함께 무시되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일을 저희가 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이 우리가 한 일이 어제 이기용 동아일보 칼럼 이기용 칼럼에 썼듯이 네. 이기용이 쓴건 이래요. 이런 일을 보면서 만약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감독이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면은 너무 황당해서 영화를 안 만들 거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좀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취재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저희는 100번, 1000번 법률 검사를 해봤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 심지어 민주당 의원까지도 그런 언론들의 또 대통령실의 압박에 굴복을 했는 건지 도대체 말을 안 씁니다. 어저께 장덕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사람들 관심이 많이 높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알 길 없어요. 만약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국회에서는 지금 매일 대변인의 논평이 나가고 대통령실에 문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예, 총선에 어떻게 공천 얻어서 당선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런 걸 제대로 짚어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잘한다는 생각을 해야 승리가 있는 거지 네. 뭐 지금 여론조사 좀 잘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정치는 생물인데 어느 때 그게 돌변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호재가 있으면은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박착스러움이 국민의힘의 절반 절반이라도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 야당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프랭카드를 보면은 국정농단 금품수수 김건희 구속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프랭카드 하나밖에 못 붙였다 그러던데 아직 네, 있습니까? 뒤쪽에는 네. 김건희의 명품 창고 압수수색 당장 압수수색하라 썼는데 네. 내가 그저께 이걸 공구를 만들어가지고 현수막 제작원에다가 해가지고 한 15장인가 한 20장 만들었어요. 네. 근데 낮에는 여기 곳곳에 이걸 붙이고 집필을 하는데 여기 집필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만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경호법에 의해서 지표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용산경찰서 가서 따져볼 문제고 네. 이걸 갖다 연속성으로 지표를 하게 되면 우리도 덜 힘든데 이걸 치우고 또 설치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침낭도 지표 물품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서 오늘은 가서 네. 집필이 된건할 때 침낭, 뭐 신발 몇 컬레까지 다 적어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밤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현장 방송을 보니까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민들이 오셔서 하시던데요. 예.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뭐 1인 시위를 좀 뭐 밤에 그대로 하는 걸 잡았는데, 아직, 어젯밤에는 오신 분이 한 10여 번 뿐이 안 되는데, 네. 시민들이 이걸 이렇게 된다면은, 30분이라도, 네. 길면 1시간씩 교대로 1인 시위를 하면, 힘이 적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시간 나는 대로 거기 차에 가서, 좀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현재까지는 큰 어떤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어떤 확장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네.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도대체 요즘에는 지난번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집회가 요즘에는 4분 오열되고 또 뭐 유튜브는 유튜버들끼리 또 어떤 뭐 그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힘들어요. 그 당시 서초동 할 때도 맨 처음 디퓨징으로 내가 해서 시작을 했고 예. 이제 그렇게 해갔는데
지금은 시기도 안 좋아서 이게 불이 붙는 시기가 3월 달에라도 날씨 풀릴 때라도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곳에서 농성과 집필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명박 집 앞에서 6개월을 했는데 예. 과연 여기서는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이도 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걸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희가 또 해서 안 된 일도 없거든요. 대부분 그럼요. 다 네. 진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꼭 그렇게 될 거다.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어떤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태백에서 계시는 박승목 목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목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어쨌든 이게 계기가 되고 작은 불씨가 돼서 대한민국을 태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여기서 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초심 선생님과 한 것 더불어서 여기서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초심님 제가 다시 한번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성하고 계신 장소가 전철 네.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앞입니다. 네, 바로 그 앞에 네.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가 나 있지만 집회는 가능하지만 밤 12시부터는 뭐 경호법인지 뭐 식갱이 범인지 하여튼 간에 그걸로 불허하기 때문에 어디서 쉴 데도 없고 그리고 다 뺏어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초심이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어제부터 시작된 1인 릴레이시 이런 부분들이 좀 오셔서 30분 1시간이라도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초신님? 예, 예. 네. 근데 시민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는 건 저를 도와주는 거 이외에도 네. 예, 다른 시민들의 어떤 그 뭐 자발적 참여를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그런 일도 될 것 같고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 뭐냐 뭐 또 그럴 텐데 이런 자포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김건희 같은 여자한테 네. 우리 네. 나라를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아요. 네. 지금 김건희 뇌물수수 사건은 저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질 그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가 양재택 검사가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네. 양재택과 동거하면서도 양재택이 당시에 상당히 요직을 갖고 있는 네. 검사였기 때문에 청탁이나 선물을 받았을 거고 청탁하고 선물을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에 윤석열과 만나가지고 2009년부터 동거를 해서 윤석열이 대검 중수 과장인가 있을 때니까 네. 그때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그 후에 이제 특검 이후에는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때도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네. 됐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 된 뒤에 이명숙 기자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윤석열 쪽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윤석열 그 처남, 네. 김건희 오빠 김진우는 건설업자를 분단위로 쪼개서 만난다는 제보도 있었고, 네. 김건희도 이런 일을 벌리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네. 이렇게 접근해서 그거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네. 지금 진보 쪽 사람들도 우리가 이거 하니까 좀 비겁하지 않냐 하는데 전투를 하고 지금 죽는 사냐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 전쟁을 하는데 밖에 전투도 물론 하지만 정면 돌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뒤로 돌아가서 역습도 펴는 거고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권과 싸움이 전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그냥 같이 총 쏴가지고 누가 빨리 쏘면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김건희의 명품 뇌물을 받는 거를 이 방법 아니면
알 수 없죠. 찾아낼 수도 없고 촬영 누가 보고 녹취로 녹음을 했더라도 바로 대통령 시설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일 텐데 네.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는 이런 그 취재를 장인수 기자랑 최지영 목사랑 이명수가 했으면 이거는 미국 같으면 아마 영웅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기자가 나왔다면 그 기자는 아마 바로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지지자 측에서는 물론 그렇지만 이쪽에서도 진보 언론사나 진보 유튜버들 중에 뭐 일부는 비열하다 뭐 이런 거 모습에 를 보이는 데 대해서 이걸 직접 20개월 가까이 취재해온 서로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는 역사가 어떻게 기록해 줄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신님. 끝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뉴미디어 관계자라든가 유튜브 계시면은 지금 한강진역 2번 출구로 가서 우리 초신님께서 혼자서 농성하고 계시는 고군분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청자들에게 좀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초신님 하여튼,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뭐 야당 국회의원들도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네, 조신님. 와서 정신 좀 차리라고. 예, 조신님. 박정 목사님은 이번 이 농성은 정치인들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할 거니까 정치인 네. 여기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정치인 끌어들이지 말고 네, 떠오르 소리와 우리 깨어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국민들이 할 일이지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정신없어요. 선거에서 지역구 관리하려 공천 받으려 하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한강진역 2번 출구고요. 여기서 24시간 동안 우리 백운정 대표께서 농성한다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심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